서로 상극이라 그래갖고 안 맞아. 완전히 맞지 않는 거야 이게. 최악이야 최악. 이 둘의 동합은? 후후 기히가 후후루. 이름이요? 김경식입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자, 찾아볼게요. 여름에 큰 물로 태어났거든요. 예. 큰 바다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흙의 기운이 부족해요. 안정성. 오랫동안 함께 있을 능력이 부족한 사주예요. 그럼 혹시 제가 돈 같은 거를 재물이 좀 있는 사주인지? 아, 이 사주 재물운이 없어요. 약간 거지 사주예요. 편이? 너한테 제가 이제 모시고 리타는 리치니 나리마스 내 손나 하나씩. 아, 여기까지야. 그후기히. 야, 이제 여자친구 사주를. 와. 야, 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호환이에요? 예. 그럼, 이름이? 그죠. 쿠리코? 쿠리코. 자, 찾아볼게요. 가을에 나무로 태어났는데 약초로 태어났어요. 구슬이 키. 근데 내가 약초인데 나를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민나가 쿠리코 스타일.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여버린다. 아, 맞아. 이게 내가 다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게 많이 꼬인다니까, 이 사람. 남자도. 특히 남자. 남자도. 아, 여기서 아, 남친과 통역을 해주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후기히. 띠는 전생의 인연궁합이라고 해서 가문궁합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 서로 성격이라 그래갖고 안 맞아. 옛날 시대 때 태어났으면 완전히 맞지 않는 거야 이게. 전생 인연 최악이야 최악.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둘이 만날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게 둘이 만날 수 있다고. 전생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 만날 수가 없었지. 그후기히. 얘가 나무가 필요해. 큰 물인데 나무가 굉장히 많아. 그럼 얘의 물들을 다 없애갖고 나도 자라서 좋고 얘는 너무 많은 물들을 빨려서 좋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의 뭐 여자친구는 엄마지 엄마. 엄마. 엄마예요? 엄마. 코레카로 어땠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언제예요? 남자친구가 비자가 없어지면. 그후기히. 사주는 잘 맞는데 성격은 완전히 달라. 어떻게 보면 여자가 엄마 같고 좀 쎄.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인데 기운은 잘 맞는 거지. 헤어지더라도 방송은 계속 할 것이다. 남자친구 사주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다다음 달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코 시카 나이데스. 진짜? 그리코 나케. 아, 혼도? 그리코 나케. 아웃노 코큐. 역시. 그리코는 남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약초를 캐내려고 하는 벌레들이 많이 들어. 이상한 남자들. 그후기히. 근데 여자친구가 한국 이름은 아직 없어요. 아, 그럼 일단 후. 구로 가고. 구? 그래서 성이 구시예요? 리가? 우리 이, 이로 가자. 이. 구이. 그후기히. 이 둘의 동합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상한 애들이 꼬여버립니다. 그 이상한 벌레 중에 최고가 남자친구가 어쨌든 벌레 나가야 되는 건데.